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열흘 앞두고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방 분권, 지방 살리기를 강조했고, 코로나19 피해 대책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영남권 유세 일정으로 창원 상남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홍준표 경남지사 때 폐쇄됐던 진주의료원을 언급하며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창원을 부울경 메가시티와 남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확실하게 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사람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일자리 부족 때문에 다투지 않는 나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창원 유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로 끝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며 신용 대사면 조치를 공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채는 채권을 정부가 은행 등등으로부터 인수해가지고 채무 조정하고 탕감 조치해서 망하지 않게 일상 경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린다.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올려주고 전월세 대출보증 한도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따라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